예, 박상혁 의원입니다. 우리 이영욱 국장님, 네. 그 오전에 답변 사장님 하신 거 들었죠? BC값 저 이번에 최근 발표한 거에 대해서 도로공사는 전혀 역할을 한 것이 없다고 그랬는데 왜 국장님은 언론 브리핝에서 도로공사가 한 번 더 검증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했습니까? 도로공사가 어떤 검증을 했습니까? 설계사에서 어떤 검증을 했어요? 사장님은 전혀 역할하신 게 없다고 오전에 답변하셨어요? 설계사에서 나온 검토한 그 자료에 대해서 진행 절차나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을 맞게 적용했는지 이런 부분들에 그게 아니잖아요. 어제 여기 백브리핑에 보면 각각의 비용 판정을 용역 설계사에서 잘 뽑았고 도로공사가 한 번 더 검증하는 과정 거쳤어. 마치 그 용역 내용을 자체에 대해서 그러니까 BC값에 대해서 도로공사가 하나하나 전부 다 검수하고 검증하는 것처럼 답변하셨어요. 언론도 그렇게 썼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건 그냥 아무 형식적인 역할을 했다는 거잖아요. 왜 이렇게 국민들을 속이고 저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는 국회를 속이는 겁니까? 다 박상훈 이사님. 예, 들어가세요. 박상훈 이사님. 3월 29일 날 용역 착수하시고요. 과업 수행계획서를 언제 내셨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좀 설명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저는 좀 이후에 투입이 돼서. 잠깐 스톱해 주십시오. 스톱. 예, 잠깐만요. 예. 누가 하세요? 잠깐만. 그 조금 돌려주세요. 예, 그리고요. 아니 돌릴 수는 없고요. 그냥 중진돼 있고요. 우리 저 증인 여러분들께서는 이 마이크를 바짝 대고 말씀을 하세요. 이 마이크를 좀 세우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아시는 분이 나오시면 그때 시간을 누가 아십니까? 했습니다. 이거 경동이나 동해에서 과업수행계획서를 4월에 제출하셨는데 누가 며칠 날 제출한지 아시는 분이 누구세요? 동해 이상합니다. 그거는 대표사 총괄에서 담당을 했고요. 잠깐 답변하지 마시고 누가 아시냐고요? 스톱해 주십시오. 예. 이 자리는 없습니다. 예? 이 자리는 참석 안 했습니다. 네. 잠깐. 아니 이거 몇 월 며칠 날 낸 거를 몰라요 회사에서? 여기 계시는 부사장님들도? 총괄 쪽에서 담당을 하고 있었던 업무여서. 총괄이 경동 아닌가요? 경동에 이제 도로팀에서 담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희 위원님 지금 그 다시 경동 나와주세요. 질의를 하실 분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제 시간 들어갑니다. 예. 4월 과업수행계획서 며칠 날 제출하신지 모릅니까? 원래 조달청 계약으로는 10일 안에 제출하게 돼 있는데 3월 29일 날 용역처 시작했으니까. 네, 저는 교통 분야를 담당하고. 아니 빨리 답변만 하세요. 네, 저는 6월 달부터 투입이 됐기 때문에 그 이전 단계는 모릅니다. 아, 참. 자, PPT 봅시다. 지난번에 우리가 7월 달에 상임위에서 회의를 하다 보니까 5월 달에 노선 변경안을 제출했다고 뭐 여러 가지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이 과업수행계획서 3.6에 보면 예비타당성 평가 검토라고 하면서 강성면이라는 이름만 없을 뿐이지 종점부를 변경하겠다라는 거의 확정적인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게 불과 3월 29일에서 며칠 지나지 않은 4월 초에 이 과업수행계획서를 냈는데 어떻게 이런 확정적인 얘기가 나왔는지가 지난번에 쟁점이었거든요. 그러면 과업수행계획서 하기 전까지 이 현장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일단 착수보고를 하기 전에 현장을 다 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지난번에 이 과업수행계획서를 우리 이용 국장은 두 번 제출했다고 했어요. 두 번. 맞습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잠깐 스톱 좀 해주시죠. 미치겠네. 왜 자, 이용 국장님 나와주세요. 그냥 하십시오. 예. 서 계세요. 서 계세요. 이용 국장님, 지난번에 제가 이거 버전 얘기했을 때 두 가지 버전을 계획 회사에서 냈다고 그랬죠. 답변 보실까요? 과업수행계획서 네 페이지 누락된 거 얘기하니까 우리 국장님이 두 가지 버전을 제출한 것 같다. 그래서 두 가지 버전을 잘못해가지고 온라인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기억 안 나세요? 저기 보입니다. 기억 안 나세요? 그게 보통 일반적으로 자 우리
저 경동형 왜 두 가지 버전을 제출했습니까? 이 두 가지 버전이라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는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중간에 네 페이지가 삭제된 이 버전 온라인에 올라온 버전이 최초에 이 앞에 표지에는 그 버전이 저 목차가 다 있어요. 중간에만 사라진 겁니다. 딱 그 저 아까 보여드렸던 핵심적인 네 페이지만 사라진 버전이에요. 왜 저렇게 했는지 경동에서 답변해 보세요. 박상훈 이사님 답변해 보세요. 왜 저런 답변 버전이 나왔습니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이 아니라. 아 예. 바짝 대고 말씀하세요. 아까 예. 김수현 상무가 그 오신 분 있지 않아요? 지금 오셨는데 지금 들어오지를 못하셨습니다. 잠깐 스톱. 왜 못 들어옵니까? 그는 그 지금 저 아무나 들어올 수는 없고요. 여야 간사님이 합의가 안 된 겁니다. 그 추후에 증인 채택을 다음 주에 7일 전에 증인 채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아 그러면 네. 그분은 참고인으로 오신 거예요? 아, 참고인이 아니라 그냥 온 겁니다. 네. 네. 자 지금 그 그분은 알고 계세요? 그분이 알고 계신 거죠? 네. 자 잠시만요. 아 지금 저 그것도 여야 그 지금 증인 채택을 해서 증언에 대한 책임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절차적 정당성이 있어야 된다는 행정실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여야 간사 간의 합의가 필수적이었습니다. 네. 자 우리 저 자 박상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시간은 다 갔습니다. 예. 그럼 저 3분을 더 쓰셔도 재보충 질의를 쓰셔도 됩니다. 예, 제가 3분 더 쓰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예. 상무님 오시라고 하세요. 김수현 상무님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아 그거는 그 지금 아니, 저 예. 여야 간사들의 합의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요. 예. 자 그러면 저 생각해 보시고 3분은 있다가 끝나고 나서 더 증인 신문하실 때 생각을 하셔서 하시고요. 예. 그분에 대한 출석 여부를 좀 확인해 주십시오. 그분이 참 출석을 하시는 건지 안 하시는 건지에 따라 달라지니까요. 오케이. 아니 지금요. 아니 지금 안 좋아했잖아요. 못 들어온다는 거 아니에요? 정식으로 의자진에 네? 잠시만요. 잠시만. 지금 저 최인호 간사의 의사진행 발언을 하도록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경동의 김수현 상무가 밖에 기다립니다만 예약 간에 합의된 바가 없이 갑자기 이제 바깥에 대기를 하고 있고요. 아까 이제 여당 간사님과 협의할 때는 오늘 와서 진술을 하면 종감 때 불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못 받아들이겠다라고 해서 오늘 여기 이제 출석이 안 돼 있고요. 만약에 이제 여당 측에서 오늘 참고인 진술을 한 것은 그대로 하더라도 종감 때 증인으로 할 수 있다면 또 여기 출석해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면 되죠. 그거를 전제로 하고 하면 받아들이고 그게 안 되면 뭐 굳이 갑작스럽게 와서 이렇게 뭐 질의하고 답변하는 건 안 맞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잠시만요. 최인호 간사님 의사진행 끝났고요. 김정재 간사님 의사진행 발언하십시오. 네, 김수현 그 경동 엔지니어링 상무는 그 오늘 출석을 했다기보다는 지난 감사 때 본인이 여러 번 언급되면서 꼭 필요하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의원님들이 혹시 찾을지 모르니까 나오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오늘 바깥에 대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다음 종감 때 증인은 아직 아무것도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정해지지 않았어요. 지금 150명 넘게 약 200명의 증인이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가 어떻게 협의를 해서 정할지는 아직 다 미지수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만큼은 다음에는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이 사람만 얘기한다는 건 올바르지 않죠. 오늘 만약에 의원님들께서 필요상 오늘 꼭 필요에 의해서 꼭 질의를 해야겠다 그러면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최인호 간사님께서 아직 조금 갑작스러워서 좀 다음으로 미루자라고 말씀을 하신 것 뿐이고, 오늘도 의원님들이 원하시면 저는 그 저 참고인이든 본인이 동의를 하기 때문에 채택을 해서 언제 질문을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잠깐만요. 한준호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부터 듣겠습니다. 저희가 그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 문제에 대해서 그 다루면서 여당과 장관, 특히 장관께서 주구장창 얘기하셨던 거는 다 불러서 얘기하자라고 얘기를 했고, 저희가 증인 신청을 했는데 김수현 상무가 증인 채택이 안 돼 있던 상태에서 이 얘기가 나오니까 오늘 뭐 예고도 없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위원회 측에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인의 의지를 온 걸로 인해서 밝힌 거니까 김수현 상무에 대해서 종감 증인 채택을 먼저 해주시고요. 종감 증인 채택 이후에 기왕 오셨으니까 참고인으로 불러서 저희가 오늘 내용들을 질문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증인 채택을 해서 종감 때 오늘 한 질문과 연계해서 책임 있는 답변을 받아내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감을 하는 거 아닙니까? 증인 선서를 하고 참고인 정도로 왔을 때 본인의 말에 책임을 지지 않고 이런저런 말을 했을 땐 이 사안을 밝히는데 저희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증인 채택이라는 거를 미리 좀 해놓고, 그리고 나서 참고인을 불러서 의원들이 궁금한 부분들을 좀 묻게 해주시고, 이후 종감에서 이 사안들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증감법에 의해서 고발당할 수 있는 위치에 선 증인으로서 종감에 다시 한 번 더 세울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의사진행반 박상혁 의원님 이미 조금 이따 하시고요. 이소영 의원님 의사진행반은요? 저도 같은 취지인데요, 위원장님. 이틀 전 증인신문 과정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이 종점 변경안을 최초로 제안한 사람이 바로 경동 엔지니어링의 김수현 상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점 변경안이 어떤 경위로 이것이 제시됐고 오늘까지 오게 됐는지를 밝히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핵심 증인입니다. 오늘 이분이 갑자기 진술을 하겠다고 왔지만 위증의 처벌을 전제하는 선서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진술을 하게 되면 가장 핵심적인 사람의 증언을 우리가 법적으로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국회 증감법이 적용될 수 있는 증인으로 부르는 것이 전제가 돼야 되고요. 그것을 김수현 상무님 본인이 동의하시고 또 여당 간사님께서 동의하신다고 한다면은 오늘 기왕 오신 김에 참고인으로서 저희가 질의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다음 그 박상혁 위원님 의사진행. 예, 짧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 태도를 보셔서 알겠지만 우리 경동의 박상훈 이사님은 우리 귀중한 이 의원들의 시간을 소비하기 위해서 계속 모른다라는 답변만, 그러면 정확하게 누가 아는지에 대해서 답변도 없은 채 저는 모르는데요. 그래서 지난번 증인신문도 그렇게 만들더니 조금 전에 저의 귀중한 헌법기관의 시간을 그렇게 낭비했습니다. 저는 위원장님께서 뭐 앞으로도 질문하실 분들이 여러 분 계실 텐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증인에게 답변 태도에 대해서 주의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아니 지금 저 의사진행 발언은 다 제가 취지를 다 알아들었고요. 양당 간사 분은 좀 오십시오. 저 좀 의논 예, 기억을 못했습니다. 예. 심상정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십시오. 기억을 안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저는요, 그 양당 간사가 뭐 헌법상의 무슨 직책입니까? 우리는 국민들의 의혹을 해명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거고, 그 의혹을 규명하는 그 헌법상의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증인은 안 되면 표결로 해주세요. 네?
아니 그 국회의원 헌법상의 저 권한을 갖고 있는 국회의원의 권한을 어떻게 간사가 제한할 수 있습니까? 돕는 거죠. 간사님들이 서로 조정하고 타협해서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이분이 오늘 자발적으로 오셔서 양심에 따른 그런 말씀을 해주신다면 아마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시 증인 채택할 일이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만약에 이게 미흡하다면은 반드시 규명해야 되잖아요. 양당 간사 합의 안 되면 규명 안 해도 됩니까? 무슨 논리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러니까 최대한 양당 간사께서 협의를 해주시되 결정적으로 중요한 증인이라면 우리 의원들의 헌법상의 권한이 존중되는 회의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아니 요 점에 대해서 그래요? 제가 얘기하려고 그랬더니 예 그럼 저 아니 저 의원님들의 발언에 대해서 그래요. 그러면 김정재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죠. 뭐 이거는 이 문제는 뭐 저희 여당 간사의 문제가 아니고요. 저희 국회 그냥 의사진행에 관련된 문제인데 그 각 의원님들마다 증인 채택이라든지 뭐 의사진행에 대해서 완벽하게 다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당과 야당의 간사가 있는 것이고 의견을 취합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또 듣고 소통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선의로 그 김수현이라는 이 경동의 상무께서 아기로 나온 게 아니라 대기하고 있다가 혹시 나오라 그러면 나오겠다라는 걸로 온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할지 우리가 상의해서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향후에 증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걸 의원님들이 얼마든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떤 결론을 내려질지는 앞으로 협의에 따르면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박상훈 이 증인에 대해서는 저는 죄인 취급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야당에서 증인으로 채택한 분입니다. 본인이 하겠다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김수현이 있었는데 김수현 대신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나왔고 저도 이분이 언제부터 근무했다는 걸 그저께 듣고 알았습니다만 그 적절하지 않은 질문, 알지 못하는 질문을 해놓고 계속해서 우리가 질타를 한다면 그것도 국회가 조금 지나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감히 해봅니다. 그래서 적절한 물어야 될 사람에게 저희가 묻도록 간사 간 협의를 해서 그 의원님들이 편안히 질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저희의 또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취지는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볼 테니까요. 그게 한번 해보세요. 예. 까먹으시니까 이번에 기회 주세요. 예. 예. 그 뭐 제가 선수를 강조하는 건 아닌데 제가 4선이거든요. 초창기에는 이렇게 안 했습니다. 간사는 운영상의 필요에 의해서 되고 될 수 있으면 타협을 하면 되죠. 왜냐하면 결정을 위해서 그것도 타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간사들의 합의나 허락이 있어야만 된다는 것은 그건 맞지 않아요. 초창기에는 표결로 많이 결정했습니다. 간사 간의 협의를 하라는 것도 법에 있지만 표결을 해서 결정하는 것이 법의 원칙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운영상의 편의를 제가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뭐 증인 신문하는 것까지 다 간사한테 허락받아서 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거는 그 국회의원의 권한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무튼 지금 전체적인 증인 채택의 문제와 오늘 요 상황은 좀 결이 좀 다른 문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증인 채택은 지금 각 의원님들께서 증인 요구하신 분들이 수십 명 계시거든요. 근데 종합감사 때 하기 위해서는 7일 전에 의결이 돼야 되고 송달이 돼야 되죠. 그 국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는 여야 간사 간에 협의를 하든지 협의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국회법에 나와 있으니까 협의를 하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심상정 의원님의 말씀대로 하자면 저희가 그냥 표결하면 되겠죠. 표결하면 되겠는데요. 근데 여태까지 관례가 다 여야 가급적 합의로 물론 표결해서 한 예도 있습니다. 그 점은 추후에
좀 지켜봐 주시고요. 문제는 오늘입니다. 오늘 우리 김수연 경동 엔지니어링 상무가 오늘 나왔는데요. 나왔는데 증인 채택을 해서 증인으로서 선서를 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만 국회법상에 7일 전에 해야 되는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가 안 돼서 그 이후에 책임 있는 답변과 처벌과 처벌이 수반되는 일인데요. 그것은 안 된다는 우리 행정실의 검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최인호 간사와 우리 김정재 간사는 이것을 오늘 채택을 증인 채택을 안 하면 종감 때 증인 채택을 할 거를 지금 염두로 지금 아까 협의를 했던 거죠. 네. 그런데 최인호 간사의 얘기는 요번에 지금 여기서 발언을 하게 하면 종감 때 증인 채택이 안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돼서 오늘 여기서 발언을 책임성 있는 증인 채택 이후에 하자는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자, 지금 여기서 그래서 저희가 지금 양당 간사님하고 지금 제가 협의를 해볼 거는 이 들어와서 발언을 하게 할 거냐 아니면 또 증인 채택해서 종감 때 하게 할 거냐 요걸 한번 협의해 보려고 했던 거예요. 잠깐만요. 지금 의사진행 발언이에요? 의사진행 발언. 예, 박상혁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 저도 그렇고요. 우리 민홍철 의원님도 그렇고 이 법조인들은 증인 신청이요. 원래 법정에서도 증인 신청 이 법원의 결정이 있어야 되지만 현장에 임의로 출석한 사람이 자기가 증인을 하겠다고 하면 받아들여지거든요. 저는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가 저분이 와서 스스로 증인 선서를 하면 이 제 법원의 우리 형사소법이라든지 일반 법원과 다를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게 7일 전에 되어야 된다라는 게 그것과 스스로 나타나서 자기가 증인으로 선서하게 되면 증인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게 법원에서도 그렇게 다 통용이 됩니다. 다 우리 민홍철 선배님도 다 아시고요. 근데 반드시 7일 전에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본인이 원하도 증인이 될 수 없다라는 게 좀 납득이 안 가서 어떠한 경우에 그런 해석례가 있는 건지 좀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빨리 결정하실래? 어떻게 하실까요? 예, 그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국정감사 중지를 잠깐만 5분간 중지를 하겠습니다. 제410회 국회 정기회 제4차 국토교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여야 간사 간의 합의로 김수현 경동 엔지니어링 상무를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국정감사 증인 출석의 요구 추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오늘 실시하는 국정감사에 김수현 경동 엔지니어링 상무를 일반 증인으로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구 추가의 건을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